이 노래가 제목이 뭐예요? 삼수갑산이에요. 삼수갑산. 예. 네. 삼수갑산 뜻이 뭐예요? 자, 여러분은 혹시 산수갑산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산수갑산. 예. 네. 원래는 산수갑산이란 말이 안 맞는 거고 이 지금 나온 삼수갑산이 맞는 거예요. 예. 네. 함경북 지방에 함경남도 지방에 삼수와 갑산이라는 동네가 아주 산골 깊은 곳에 오지의 마을이 있대요. 삼수와 갑산이라는 동네가. 근데 옛날에 유배지로 유배지 중에 한 곳이래. 그러니까 죄인을 보내는 곳이잖아, 그죠? 유배시키는 곳이잖아. 그래서 무섭다는 뜻에서 삼수갑산이라는 이 말이 나온 거래요. 그래서 우리가 삼수갑산에 가는 한이 있어도, 예,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많이 하지. 예, 예, 그죠? 삼수갑산에 가는 한이 있어도, 예, 이건 꼭 끝내야 되겠다. 뭐 이런 말, 그죠? 예, 그리고 뭐야, 지옥에 가는 한이 있어도. 예, 이거랑 비슷한 말이라는 거예요. 삼수갑산이 그 정도로 험악하고 굉장히, 예, 힘든 곳이라는 것이에요. 예,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삼수갑산을 갈지라도 당장 우리는 어떻게 돼? 신곡은 배우고 가야지. 그죠? 그치? 네, 삼수갑산에 그 가는 한이 있어도 내가 꼭 그놈만큼은 잡고 말 거야. 이렇게 할 때 삼수갑산이라고 하는 거야. 산수갑산이 아니에요. 예. 근데 일반적인 사람들이 거의 산수갑산으로 쓰고 있대요. 그래서 삼수갑산이라고 이렇게 나온 거예요. 함경남도 지방에 삼수와 갑산이 붙어 있는 지역. 예. 그래서 굉장히 험한 곳이라 사람을 볼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삼수갑산 이렇게 삼수갑산 첩첩산중 이렇게 삼수갑산 첩첩산중. 자, 이렇게 이 노래가 지금 여기 앞에 땡겨지는 부분이거든요. 얘가 왜 이렇게 안 맞죠? 자, 왜냐면 자 이게 마디라고 말씀드렸죠. 이거 줄친 게. 근데 마디 앞에서 가사를 땡겼어 이렇게. 예. 삼수갑산이 아니고 삼수갑산 삼수갑산. 예, 앞에서 땡긴 거예요. 이런 기교를 싱코페이션이라고 하거든요. 예, 예. 아니 엔티시페이션이라고 하거든요. 엔티시페이션 ANT라고 영어로 씁니다. 엔티시페이션이라고 해서 앞에 마디에서 땡겨와라. 땡겨 부르는 거야 노래를. 예. 삼수갑산 가만히 아니고 삼수갑산. 예, 이렇게 땡겨 부르는 거예요. 예. 다시 한번 삼수갑산 해보세요. 시작. 삼수갑산 첩첩산중 첩첩산중 깊은 산중에 깊은 산중에. 다시 깊은 산중에 산중에. 다시 한번 깊은 산중에 어디에서. 자, 어디에서 어디 D가 내려오죠? 어디에서 어디에서 들리나. 어디에서 들리나 휘파람 소리. 자, 여기까지. 어디에서 들리나 휘파람 소리. 다시 한번 시작. 어디에서 들리나 휘파람 소리. 네, 아이고 잘하셨습니다. 이 내 맘을. 네, 이 내 네, 올라가자. 이 내 마음을. 자, 이 내 마음을 울린다. 다시. 이 내 마음을 울린다. 네, 자, 여기 실패했어요. 쉬세요. 어떻게 쉬어? 네, 이 내 마음을 울린다. 이렇게 딸꾹질하고 가셔야 돼. 실패는 딸꾹질을 해줘야 거기서 호흡이 들어갑니다. 다시 시작. 이 내 맘을 울린다. 잘 안 되죠? 잘 안 되셔도 자꾸 연습을 하셔야 돼. 딸꾹질을 해고 봐야 여기가 맞아. 박자도. 네. 그래야 음도 맞습니다. 다시 한번. 이 내 맘을 울린다. 자, 이런 걸 호흡이라고 합니다. 호흡을 하고 가라는 얘기야. 그리고 이 내 마음에서 제가 기교를 줬어요. 어떤 기교를 줬냐면 페로체라는 기교를 줍니다. 페로체가 뭐예요? 가래 끓는 소리. 에이,
이 소리. 누가 제일 잘한다고? 박상철하고 이찬원하고. 이찬원이 그윽 소리 내죠. 예. 박상철이 제일 먼저, 제일 먼저 했던 가수예요. 그래서 이 내 마음을 울린다 이렇게 들어갑니다. 예. 자, 가래 끓는 소리 에에 한번 해보세요. 예. 예. 자, 그때 그 상태 그대로 노래하세요. 시작. 이 아유, 예쁘게만 부르시려고 이제 우리 양반 집단들만 계셔가지고 가래 소리 못 내는겨. 그 다음에 지집의 매우, 여기도 마찬가지 앞에 땡겼어요. 지자를 지집의 매, 지니 이렇게. 예, 지집의 매우는 우는 저 새들 네. 여기서는 어떻게 했냐? 지지배배 우는 우는 내려왔다가 우는 저 새들 저 어로 하세요. 이거 말고 저 새들도 이렇게 합니다. 지지배배 우는 저 새들도 다시 한번 시작. 지지배배 우는 저 새들. 예. 이 내 마음. 자, 이 내 마음. 아, 마음. 마음. 예, 마음. 여기 올라가요. 이 내 마음 알까. 다시. 이 내 마음 알까. 다시 한번 시작. 이 내 마음 알까. 예. 깊은 산 중에 에. 깊은 산 중에 에에에 올라가죠? 에 깊은 산 중에 해는 충천인데 이게 할 거야 다시. 깊은 산 중에 해는 충천인데 다시 한번 시작. 깊은 산 중에 해는 충천인데 에 그 다음에 어디지? 아아아님 그리워 다시 아아아님 그리워 다시 한번 아아아님 그리워 님 그리워 네, 여기도 마찬가지로 페로체 줘야 돼요. 님 그리워 우는구나 우는구나 아아아아 다시 아아아아아아아아 여기만 아아아아아아아아아 여기 시작. 님 그리워 우는구나 구나 구나. 자, 아까 이 노래는 앞에서 땡겨오는 음이 있고요. 땡겨오는 음은 anticipation이라고 말씀드렸죠. ant. 자, 그 다음에 여기 마지막에는 어떻게 했어요? 우는구나 다음 마디까지 끌어줘야 돼. 네. 이런 기교를 네, 서스펜션이라고 합니다. 서스펜션 뒤에까지 끌어줘야 돼요. 님 그리워 우는구나 예, 네, 거기까지 끌어주세요. 아셨죠? 네. 이거 하나 둘 셋 삼승덕산 척척척산 중 깊은 산 중에 어디 있어 들리나 휘파람 소리
키가 높진 않은데 거기 높은 부분이 고기만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바퀴 낮춰서 가볼까요? 마이크가 저절로 커졌다 적어졌다 막 그러네. 예, 책 보시면 아래서 두 번째 줄 있죠. 네. 님 그리워 우는구나. 예, 그 마디 옆에 숫자로 10이 있죠. 예, 간주가 12마디 들어가라는 얘기예요. 간주 12마디 들어가고 그 다음에 다시 앞으로 가서 삼수갑산 첩첩산중 2절 갈 거예요. DCEX 갈 겁니다. 예, DC 디카포 처음으로 돌아가지만 1절 하지 말고 2절로 해라 이런 얘기예요. 어디에서 들려오나 회오리 바람 여기 갈 거예요. 자 가볼게요. 2절 달세녀라고 써있는데 달세녀 아니고 비스예요. BIS 아래서 맨 아랫줄 아아 옆에 예, 영어로 BIS로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 저 달세녀 표시 있죠? 예, 달세녀 표시 어디 있어요? 아 님 그리워 여기 위에 있죠? 지우고 BIS로 쓰시면 돼요. 예, 비스로 여기 맨 밑에 아아 예, 그 다음에 네 번째 줄에 아, 님 그리워 우는구나. 이거 한 번 더 가는 거예요. 예. 그래갖고 아, 님 그리워 우는구나. 여기까지 간 다음에 두 번째 그 구나 구자 위에 코다 있죠. 예.
예, 코당 표시, 우주성은 같이 생긴 표시 하나는 어디 있어요? 맨 아랫줄에 있어요. 예, 2절에서는 아, 비스에 다시 돌아갈 때는 여기서 여기를 부르지 말라. 예, 어떻게 가는 거야 그러면? 위에서 두 번째 줄 보면 님 그리워 우는 구까지 갔죠? 그 다음에 맨 아랫줄 나로 내려오는 거야. 예. 님 그리워 우는구나. 예, 그 다음에 아니 이 아랫줄 가운데로 가는 거야. 가운데 나 있지요. 예. 님 그리워 우는구나. 그 다음 마지막 삼수카 앞산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예. 자, 비스 가볼까요?